자, 잘 쉬셨죠? 가처분등기 보겠습니다. 가처분도 지금 매회 내고 있는데, 가처분등기는 이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행보조 목적에 미리 들어오는 등기가 가처분등기고, 반대로 돈 받을 게 있는 게 뭐라더라? 가압류하겠죠?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가압류하는 것이고,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하는 거예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더라? 가압류. 집을 안 주더라? 가처분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가처분등기 실행에서 여기는 앞에까지 쉬워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구로 가겠죠. 갑구의 주등기, 보기등기, 주등기란 얘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가처분등기는 을구로 가 돼 보기등기가 됩니다.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효력부터 번뇌 풀어드릴게요. 가처분등기가 등기기록상 실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말소를 당한다거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효력이 있을 뿐 가처분 채무자의 처분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요. 팔아먹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답부터 알려드리고 풀고 가자고요. 시험을 내게 되면 요 가처분등기가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고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 요 세 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첫 번째, 가처분보다 선순위 권리 어떻게 할 것이고, 2번 가처분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3번 후순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세 개를 알고 가시면 돼요.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서는 것들은 말소할 수는 없겠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들은 다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합니다.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 어씨, 아,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즉각 말소인데, 이건 단독이에요. 단독이고, 요 가처분 등기하고 말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가처분 등기 소송 끝나 말소가 들어갈 텐데, 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있고 패소한 경우 나눠서, 승소한 경우는 직권말소하게 되고 패소한 경우는 촉탁이 됩니다. 이거는 컨닝하시던 암기하시던 하셔야 돼요. 하나를 알면은 컨닝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경우는 컨닝해야 돼요. 지우개 하얀 거에 써가세요. 지우개 하나 100원 주고 사서 뒤에다가 이거 썩 적어간 다음에 시험지 옮겨줬고서 문제 푸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 풀자고요. 자, 아니 나중에 써도 되니까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을에게 집주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 6월 20일인데 어제 주기는 어제 안 줬습니다. 왜 안 줘? 그러니까 너에게 증여하기란 것은 농담한 거래요. 집 안 주겠대. 그리고 다른 자에 팔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 집을 안 주고 병이라는 자에 1억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집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집 받을 권리 2순위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실행을 미리 합니다. 자기 집 받을 권리 보존한 목적으로. 가처분등기 끝난 상태에서 갑이 1억 받고 팔았죠. 갑이 병에게 너 이해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하는 말, 계약할 때는 가처분이 없었는데 잔금치를 다 가처분 들어왔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해 안 하겠다고 불안해 한 번 버티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처분 책임지고 말소해 줄게. 너 사. 만약에 가처분 때문에 너 집 뺏기게 되면은 너 이 집 1억 주고 샀지? 응. 2억짜리 다른 집 줄 테니까 사라고 대담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대담보가 들어온 경우 민법 공부할 때 불안행방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행을 한 거예요. 모양새가 갑은 안 주려고 팔았고, 오케이? 병원 집까지로 가처분 등기한 상태예요 지금. 상황 이해했어요? 네. 이 집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요거부터 풀자고 이제. 을이 집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 있겠죠. 패했다는 얘기는 을에게 집 줄 필요 없다. 을이 이긴 을 앞으로 집을 등기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패한 경우는 판결문 나올까요? 이긴 경우 판결문이 나올까요? 언제 판결문 나올까요? 이기면 이겼다고 지금 졌다고 주는 겁니다. 그럼 진 경우부터 보자고.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에 나오기를 을에게 집 줄 필요 없다고 판결에 나온 겁니다. 지금 판결을 받은 을 입장에선 어디 갈까요?
어디 갈지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소송인데 졌죠? 집 받을 수 없다죠? 그럼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디 갈까요? 술 먹으러 가겠죠? 열받아서. 아닌가? 아, 열받잖아요.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소송을 졌으니까 소주 한잔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럼 을은 등기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럼 갑이나 병은 등기소 갈까요? 안 갈까요? 뭐 하려고 가요? 등기소에? 아니, 갈 일이 없잖아. 자기 등기시켰으니까. 오케이? 그럼 을이 졌다는 얘기는 누구도 등기소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소송 끝난 걸 등기하냐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누가 와야지 할 텐데. 판결문 들고 들어오면 알 텐데. 누구도 안 오죠? 그럼 모르니까 법원이 소송 끝났으니까 말소하시오. 촉탁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자,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을이 이겼다고 치자고. 을이 이겼다는 얘기는 을 앞으로 어떻는 게 해라. 소유권 이겼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나왔겠네요. 그럼 요등기하로 등기소 가겠죠? 판결만 따라 들어가요? 그럼 따라 들어갈 경우에 소송 끝난 걸 등기하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판결문 가지고 등기 신청으로 왔으니까. 소송 끝난 걸 등기하냐 알았기 때문에, 아, 소송 끝났구나. 직권 말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경우, 진 경우, 어디 갈 것이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졌다는 얘기는 등기소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니까 소송 끝난 걸 모르기 때문에 법원이 촉탁해주는 거예요, 말소하라고. 소송 끝났으니까. 그럼 이긴 경우는 등기하러 등기소에 와요? 네. 그럼 소송 끝난 거 판결문 보고 알았죠? 네.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다스탠드? 네. 가처분은,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 패한 경우는 촉탁 말소. 이건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건 하나 풀었고, 요건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거죠? 요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단독 풀어드릴게요, 이제. 자,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는 자기 앞으로 어떤 등기 할까? 소유권? 위전등기 요건 신청하겠죠? 요거 신청할 때 필연적으로 가처분 뒤에 들어온 얘는 말소를 당해야 돼요. 얘가 있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있고 만약에 얘를 말소 안 한다 가정한 상태에서 을이 이전등기를 사순위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그럼 얘는 가백에 샀죠? 얘도 가백에 증여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백에 둘이 샀는데 사고 받았는데 순위 누가 앞서요 지금? 병이 앞서잖아요 지금. 둘이 따지면은 둘 다 가백에 받은 사람인데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면 오히려 을이 죽어버려요. 네. 이 중에서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럼 얘가 필연히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등기 어떻게 말소할 것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소할 때 갇혀본 뒤에 들어온 등기가 절대 무효면 직권 말소. 오케이? 절대 무효가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을 입장에서 이제 자기 등기 찾아갈 때에는 요 등기랑 병 등기 말소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고 판결받았죠? 단독 신청하는 것이 을의 권리예요. 요거부터 먼저 풀자고 동시부터 반드시 동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만약에 따로 들어왔다 가정하게 되면 얘부터 말소하더라. 지워지면 누가 소유권 가져요? 갑이죠? 그럼 또 팔아먹어요. 문제 또 생기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얘가 지워지자마자 바로 들어와라요. 못 팔아먹게 하려고. 이해갔어요? 그럼 동시 신청하는 거 이해했죠? 말소 요 단독 신청하는 것은 가처분 뒤에 놓는 이 병등기가 절대 무효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얘가 이겼다고 무조건 얘가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긴 경우는 을은 이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가 등기 찾아가면 되는데 이겼지만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갑이 지면은 얘한테 이 집을 넘겨줘야겠네요. 을이. 그럼 이 집을 뺏기게 되면 병 입장에 다시 이 집을 줘야 돼 병에게. 약정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진 경우에 갑이 하는 말, 야 을, 네게 이겨서 이 집 지어버리고 네가 가져갈 거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 집 병한테 이미 팔은 거니까 1억 줄 테니 1억 받고 떨어져. 돈 받고 떨어져. 그럼 돈 받고 등기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가 돼버리니까 절대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직권 말소가 안 되고 네가 집 가져갈 때만 그때 신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아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오케이. 가처분 등기는 이긴 경우는 직권 말소, 패한 경우는 촉탁 말소니까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이제 책 한번 읽어보자고. 오른쪽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지금 우리 어떤 등기로 가처분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려고 가처분한 거죠? 이전등기하려고 가처분등기 실행한 이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실판에서 우리 가처분 등기한 상태에서 등기 신청 들어왔대요. 이겼다 졌다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겼다는 얘기는 가처분 어떻게 말소할 것이고 직권 말소할 것이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말소할 때는 단독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법제 94조 1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라? 단독이죠. 오케이. 하지만 다음 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못한다요. 첫 번째가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기입 등기 결정하고, 가처분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 등기 말소 못한다가 됩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요거죠. 아까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가등기 후에 들어오면은 직권 말소죠. 근데 요 바꿔서 가처분 후 그러면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단독 말소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가처분 전에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살아있고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차이 나는 게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직권이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단독. 이게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디귿번의 경우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다. 주택임차권에 대항하려면 선순위해야 돼요. 그럼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설 때 대항력이 있다 보니까 이 셋 다 공통점이 뭐예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들어온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어디랑 큰 틀은 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오케이?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고? 아니,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단독 신청이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다스탠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밑에 2번은 생략하고 3번의 경우에 위 1을 2의 경우에 해당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그럼 위 1의 경우는, 자, 1의 경우 여기 보세요. 이제 1의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단독 신청을 했죠? 신청하면 이 등기 말소하러 들어왔죠? 그럼 등기하러 왔다는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얘기니까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해라? 직권 말소하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죽겠죠? 죽겠는 여러분은 죽겠죠. 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아주. 자, 위원 가처분등기 어떻게 말소해라? 이긴 경우 진 경우에서 이겼으면 직권, 진 경우는 촉탁. 그럼 이겼다는 얘기는 등기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직권 말소를 말해. 나는 가처분, 하지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쉬워요. 오히려 일부러 안 지운 이유가 똑같은 거니까.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단독 신청. 가등기 전이나 가처분 전에 있는 거 손댈 수가 없다. 잡아놓으시면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밑에 소유권 이외 등기는 똑같은 겁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으면, 여기는 가처분은 직권이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아까 용의물권 두 개가 같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소유권 이외 등기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후, 그러니까 유유물권 가처분 등기네요. 이거 하려고 가처분 등기한 이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겼다는 얘기네요. 그럴 경우에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수익 가치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똑같은 거,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떡하고, 아까 가등기는 직권 말소, 여기는 단독이 되는 거예요. 말 바뀐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럼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말소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를 맞춰진 이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예등기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요. 왜? 양립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전세권 양립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 지상권 양립할 수 있게 되고 양립 가능하니까 말소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아까 우리 문제 풀을 때 임차권하고 임차권 가등기 했었죠? 용익권, 전세권 들어왔었죠? 본등기하니까 양립하지 못해서 이거 직권 말소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당권 등기에 가등기 들어왔었고 용익권 들어온 경우, 전세권 들어온 경우는 본등기 하더라도 양립할 수 있으면 이거 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사용 수익하는 원래 두 개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양립이 안 되니까 지금은 가처분이니까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이건 단독으로 말소하는 얘기고. 오케이, 이거 양립할 수 있죠. 이건 말소에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국 똑같은 개념인데 뭐로 바꿔놓은 것뿐이냐.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 단독 시정.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말 붙여놓은 것 뿐이고 차이 나는 거는 가처분 전에 있는 거는, 가등기 전에 있는 거 손댈 수가 없다. 여기다 추가시킨 내용이 이 가처분 어떻게 말소합니까, 이게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이해 갔어요? 가처분은 가처분권 이긴 경우는 직권 해하면은 촉탁, 요거만 추가시켜서 자꾸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두 개 비스무리하니까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낸 것이 22회, 23회, 24회, 25회 네 번 연털어 나왔어요. 또 낼까요 이거? 또 냅니다. 올해 볼 것도 없이 가등기랑 가처분 또 나와요. 두 문제 나오는데 잡으면 둘 다 쉽게 잡아냈는데 못 잡으면 둘 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컨닝 하시란 얘기예요. 지우개 써가서 옮겨 적은 다음에 시험 볼 때 보고 푸시란 얘기예요. 방법은 없으니까.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낸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애교로 봐줘요. 적당히 하는 거 봐주는데 정도가 심하면 그건 쫓겨내요. 예전에 한 4년 전쯤인가 대구에서 2천만 보면 되는 분이 7월 말쯤 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2천만 보면 되는데 1차 합격해서 작년에 올해 2천만 보면 되는데 7월 말쯤 왔어요. 뭔 배짱이야? 아, 뭔 배짱으로 7월달에 시험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공부하러. 그 7월달에 내가 뭐 공부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저 들린 얘기인데 A4지에다 이것저것 써와가지고서 딱 꺼내놓고 시험 보더래. 감독관이 딱 와서 보더니 아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뺏어갔대. 시험 보시라고. 적발은 했지만 봐준 거죠. 근데 어차피 떨어질 거 뻔하니까 부실거든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책을 쓱 꺼내더라 거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감독관이 열받잖아요. 이제 한번 봐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이 아니라 아줌마 그러더니만 뭐 하시는 거야 나가세요 그래 쫓아나가지고서 결국은 쫓겨났어요 부정행위로. 근데 적당히 하는 거 봐주니까 이 지금 예쁘장하게 컨닝을 해야지. 그 너무 심한 거잖아요. 아닌가? 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제 뭐 수강생 진짜 예쁘게 생긴 아가씨 하나 있었는데 시험 보러 갔더니 그 감독관이 세 명 돌은 총각이 하나 있었는지 시험 보는데 학교를 보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갸우뚱갸우뚱 자꾸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오더니만은 요 앞에서 딱 보더니 어려서 못 푸는구나 그래 짐작했겠죠. 뒤에 이렇게 보더니만 2번 문제래.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오더니 보고 와서 와가지고 꼭 찍어주고 갔대 이렇게. 예, 그 두 개를 가르쳐주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면 그런 혜택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력으로 넘어간다거나 실력이 안 되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내니까 하나 맞추실 부분이고. 마지막 더 볼 것이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할 때는 이제 원인을 뭘로 기재하느냐,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기재하고서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해결해 보자고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또 이제 여기를 그냥 넘겼다가는 그냥 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전부가 말소가 되나요? 아까 좀 예외가 있었나요? 예외의 전부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요. 가든 기든 뒤에 전부를 말소한다가 아니잖아요. 예외 있었잖아요. 여기 전부 말소예요? 예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번의 답이란 얘기예요. 1번 답을 놓치면 그 뒤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직권 말소하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직권 말 단독 신청하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잖아요. 전에 들어온 건 아까 이거 그제 전에 들어온 걸로 경매실행한 건 말소할 수 없,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 직권 말소가 아니니까, 다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있으니까 1번의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딱 잡아내고, 아, 전부가 아닌데 딱 잡아내면 이제 툭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1번 맞다고 체크하시면 이제 뒤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이제. 2번,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았어요? 맞고. 세 번째, 가처분 채권자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에 등기 신청했대요, 그러면? 그럼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해요? 가처분권자가 지금 말소 등기 신청하러 왔대요? 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어요. 이겼죠? 네. 그럼 가처분등기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 말소하니까 등기와는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 말소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았네.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까 부동산 표시의 경정, 등기 명인 표시의 경정은 단독 신청할 등기고, 권리 경정은 공동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자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게 채권의 대의입니다. 1순위에 A라는 자 소유권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누가 받을까요? A의 상속인이 받겠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하도 취득하죠. 근데 A가 세금 낼 거를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하니까 압류, 세금 체납을 압류 들어오겠네요. 그 압류는 관공서, 예를 들어 세무서가 압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세무서가 압류하려고 봤더니만은 상속 등기를 안 했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하고 압류할까, 바로 압류할 수 있을까? 가기 전에 압류도 처분행위예요, 아니에요? 처분행위죠. 그럼 상속은 등기를 할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게 되면 세무서가 상속인을 대위에 등기할 수도 있다요. 이게 바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대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맞는 말에 대해서 1번이 답이에요. 그 가등기를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 사회법은 항상 뭐가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보니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라든 가처분권자 승소를 통해 등기라든 항상 예외로 직권 말소 또 단독신청 말소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게 아니어서 답을 위에다 그렇게 깔아놨는데 그걸 툭 넘긴 사람들 뒤에 가서 막 헤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서면 솔직히 뭐 전 선생이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전부 답이네 쭉 치고 넘어갔더니만은 나중에 와서 하는 말 답을 하나도 모르겠대. 아니 답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예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네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근데 순간 당황이 돼서 긴장하고 있으니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은 뭐마 단독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함정 하나 집어넣었죠. 단 전부라고. 아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직권 말소하죠. 근데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부란 말 두 개 집어넣어 답을 두 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두 개 서비스네. 전 서비스였었는데 시험 보신 분들은 서비스가 아니더라고. 이게 턱걸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근데 각종 권리 등기에서 소유권 등기까지 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죠. 이제 요 가등기 가처분은 꼭 내요,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부터 해서 작년에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뭐라고요? 여섯 문제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대부분 나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잡으시면 등기법은 넘어가요. 이 밑에 여섯 개에다가 그 다음에 가등기 하나, 가처분 하나, 더 몇 개예요? 여덟 개에다가 앞에 등기 효력 배웠죠? 필요한 서류 한 두 개 공부하시면 열두 개 만들어지니까 이 뒤를 잡는 게 잘하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등기법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막 들이파는 거예요, 그냥. 어떤 등기, 누가 언제 하는가 쭉 풀고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져서 문제의 점수 나와요. 근데 어려운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지금은
부분을 잘라 가셔야 돼. 점점 점점 이제 공부할 부분을 줄이란 얘기예요. 버릴 거 과감하게 버려야지. 아닌가? 안 버렸다가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 공부하다가 산지법, 관리, 농지법, 에이씨 뻥. 뭐라고요? 뻥. 그거 뭐 하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나온 저 국제법을 보고 있지. 국제법 16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만. 그것만 들이파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거기다 건축법 줄 때 꼭 두 개만 들이파는 거예요. 그럼 60 나오니까. 아닌가? 나머지는 수업 들은 걸 푸는 거고, 올인해서 푸는 거, 그쪽에 올인하는 거, 모든 시간을. 공법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게 때려잡으면은, 그 한 달 안에 잡아요. 아, 법 세 개 그걸 못해서? 국제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그거 달라고 암기인데, 옷 세 개만 드립한 공법은 잡는다는 얘기예요. 공부량을 줄여가면 돼. 세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의 다 포기했죠? 네. 포기를 왜 하냐고. 세법을 공부하는 일주일이면 확 올라가, 점수가. 말은 되게 쉽죠? 안 해봐서 그래.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와요. 진짜라니까. 세법은 취득세 있고, 재산세 있고, 양로세 있죠? 종이 한 장에다 본인 작성을 해야 돼요. 남이 해주고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써서 취득세 책 보고서 과세권자가 누구냐? 특광도지사, 시도지사. 과대상은 유형, 무형, 재산권. 과세표준은 일반세율 4% 등 쓰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뭐가 있는지, 중과세가 뭐가 있는지, 가산세가 있는지 이걸 쭉 적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이 저거면은 그 시험지 큰 거 있죠. B4지. 두 장이면 딱 끝나요. 요면으로. 지자라니까. 과점유지 50% 이상 되면은 중과세 들어가는 거 있고, 도시형 3배 중과세, 5배 중과세 있잖아요. 그거 쭉 정리하고, 재산세, 대상은 토지건축물 선박항공기 적고, 과세권자 누군 쭉 적고, 토지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 쭉 정리하고, 비과세 쭉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고, 요거 정리하시는 거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 세 개 법을 두 장이면 끝나요. 삐포지면은, 이거 세법 들은 날 한번 쭉 읽는 거 이렇게 읽죠. 다. 이해 갔어요? 한번 읽으면 이 세 법을 끝나잖아. 이 세 개 법이 12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걸 못해서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진짜 공부 안 한 거니까. 이거 작성하는 하루만 만들어요. 하루 만들고 책은 수업만 들으시고 이것만 드립다 보는 거야, 그냥 내 것만. 이거 눈에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보니까. 그럼 눈에 익으면 이거 일주일이면 끝난다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 나 같으면 해보겠어. 제가 옛날에 98년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원래 이 과목이 아니 다른 과목 강의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데려가질 않는 거야. 경력도 없다고 처음에 강의 대비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1년 동안을 수석 강사로서 강사를 이렇게 오후에 2시 반부터 강의를 해주면서 야, 이 강사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결혼까지 애도 있는데 항공이 안 먹히면 백수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강사하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공부에 땄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주일이면 끝나더라고. 진짜로. 해보니까, 아, 농담한, 진짜 해본 사람 경험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응용력이 생기니까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도시개발, 재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같이 A4지 한번 써봤어요. 똑같이. 책 보고 써보니까, 개발사업 시행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똑같이 있고. 여기 사전처분 있죠? 도시개발 환지 예정지 처분, 관리 처분 계획. 여기는 환지 처분, 분양 처분. 똑같은 거예요, 구도가. 같이 가다 보니 여기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답이에요. 그게 다른 게 답이라고. 여긴 있고, 여기 없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거. 요걸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면은, 아, 뭐가 답이 될지 두 개 비교가 돼서 딱 잡아냈는데, 이거 쭉 수업 듣고 여기 배울 때, 아씨, 이게, 그게 그거, 저게 좀 막, 이거 들어도 맞는데 좀 틀려. 빨리빨리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두 개 같이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걸 그걸 체크를 딱 해서 거기 답이 되니까. 그렇게 캐치하는 사람이 빨리 가는데 그냥 두리뭉실 쭉 봤다가는 나중에 이 어디서 나온 내용? 아씨, 공법책에서 보긴 봤는데 그거.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빨리빨리 비교시키는 잘하는 거예요. 이를 비교만 하면은 진짜 하루만 잡 이거 두 개 잡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공부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날 잡아서 세법 듣는 날 오후에 한번 만들어 보신 날 본인 느껴보시라고. 느껴서 아, 된다 싶으시면 이제 모든 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 개 사용수익하는 권리 아니에요. 그 세 개를 한번 써보는 거야, 내가. 남이 써준 건 아무 쓸모가 없어.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성립요건, 뭘 기재할지 쭉 적어놓고 가면은 권리, 분명히 차이 나는 게 있거든.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이 되니까. 그러면 세 개를 같이 잡아버리면은 같이 보잖아요. 이러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시험장 가서 주권책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럼 빈손으로 갈 거예요? 뭘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볼 때. 추측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고 갈 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서 그것만 딱 가져와, 그것만 딱 보는 거. 나 이것만 맡겠다. 그럼 넘어가는데 자꾸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공부도 안 되고 막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잘라시라는 얘기. 난 이것만 가겠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해보세요. 해보면 본인이 바로 느낌이 올 테니까. 그럼 일주일만 딱 되면 점수가 진짜 거짓말하면 세법은 16문제 나오죠. 만들어서 한 번만 전날 딱 보고 시험 딱 보면은 반 이상은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루만 딱 봐도. 그걸 이걸 안 해서 하루 만에 반 이상 맞는 과목을 안 한다. 아, 이건 좀 무리가 좀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올 테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보도록 하죠. 보존등기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개설하게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부르는데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사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순서 바꿔서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이런 등기 해달라고 법원에 촉탁을 한 경우에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없으니까 등기를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해야 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이 등기를 실행해주는 것이 절차예요. 이 중에 하나 가압류 실행했다 가정하게 되면 지금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몇 가지 촉탁? 네 가지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더라. 이건 외워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두 번째 경우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유 부분 이거 세 번째가 될 텐데 규약상 공유 부분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이죠. 관리실의 경우 등기부를 두 개 있는데 뭐만 있더라. 표지의 부만 가지고 등기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이 규약이 폐지가 됩니다. 규약을 폐지해서 공유 부분을 A라는 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관리실을 A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관리실이 아니면 A께 되죠.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건물은 바뀌었나요? 건물은 그대로 있죠. 그럼 갑구만 개설한 다음에 A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냅니다. 내게 되면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잡아놓으시고 오른쪽에 적격이 따라보는데 적격에서는 법제 65조에 네 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험을 내게 되면 이 안에 보존등기할 자격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려낼 게 사실 공부예요. 처음 나온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 두 번째가 그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승계인 차리셨어요. 얘가 첫 번째 신청할 자격이고 두 번째 나오는 자는 확정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된 자 나와있고 세 번째는 수용,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에 의해 소유권 확인에 따라 붙어 있는데 이 네 명이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가르게 하실 공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등기 할 거죠? 그럼 최초의 등기인가요? 그럼 소유자도 당연히 최초 소유자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유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바로 가는 거예요.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예,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더라. 회사 합병 있는 경우와 포괄 유증 있는 경우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그럼 이제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보존등기 할 수 없겠네요. 그럼 최초 소유자에게 이전받은 사람은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나 또는 증여받은 자 같은 사람은 최초가 아니니까 보존등기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거죠. 바로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만 한 사람은 가능한데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등기가 자격 인정해줍니다. 이게 예비 규정이에요.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이지만 한 명은 가능해요. 누구로부터 이전받은 자?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가 이제 맨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박스에, 맨 밑에 이 부동산 공유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요. 공유일 경우는 전원이, 전원 명의가 원칙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1위는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가 안 돼요. 오호, 이건 어디랑 정반대 입장이에요? 아, 그 가등기라 본등기할 때랑 반대 입장이죠? 본등기할 때 1위는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 명의는 안 된다. 거기랑 정반대 입장이니까 두 개 분리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지문을 푸는 것이고 2번은 판결받은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이때 판결은 확정판결이면 다 가능해요. 확정판결은 다 가능한데 확정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확인판결이 있고 이행판결이 있고 형성판결 불문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면 따지질 않아요. 다 가능하되 이 안에는 조소를 포함시켜서 확인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 불문하고 다 가능합니다. 판결받았던 얘기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상대방 물어봐요. 소송의 상대방의 경우는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보존등기할 목적이니까 보존등기할 자격에는 최초 소유자 얘를 밀어내고 내고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최초가 안 되고 두 번째가 되는 순간 난 보존등기할 수 없으니까 얘를 밀어내므로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상대방이 될 텐데 문제는 소유자가 누락이 있더라.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 기재가 없습니다. 누락되어 있대요. 그럼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신규등록 배울 때 대장 최초로 작성할 때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주되 조사가 안 될 때는 무주의 땅은 국가로 등록하더라. 기억나세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없는, 누락된 경우는 국가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토지는 국가가 상대방이 될 것이고 반대로 건물의 경우도 판결받으면 빨간 색깔로 가는데 다 가능하되 조서 똑같이 포함시켜주되 상대방 똑같아요.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상대방이 돼요. 토지 누구를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확인 판결로서는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받은 자 등기 똑같아요. 미등기 땅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등기된 거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등기 땅 수용했다거나 또는 건물 수용한 경우는 직접 보존등기 해버립니다. 수용권자 명의로. 하지만 등기된 경우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지 보존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수용은 좀 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또 나옵니다. 그럼 지금 보존 등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땅을 수용했다 미등기 수용한 경우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지사람을 따라 붙어있는데 이건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냐 이건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 토지란 말은 안 나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건물만. 토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건물을 의미하느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 그럼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 무허가나 또는 공사가 준공 떨어지기 전의 건축물들 사용승인 안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다고 확인받으면 능해주겠다요. 근데 이건 토지는 못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지적과 배울 때 지적구별 토지 등록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땅은 등록 다 돼 있으니까 등록 안 된 땅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대장을 못 가져오는 경우는 확인 받아와라요. 이건 어디만 나온다고요?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다 보니까 토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반을 가르게 되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나눠서 위에는 토지 아래는 건물인데 큰 틀은 같이 가요. 근데 토지는 누구랑 올리느냐 국가랑 올려요.
국가란 말 나오면 토지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국가란 말이 안 나와요. 건물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큰 틀은 같이 가지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토지 등기 신청할지 아닌 사람 물어보면 주로 답은 이게 답이에요. 건물 등기 신청할지 아닌 사람 물어보면 답은 주로 국가가 답이 돼서 엇갈리다 보니까 큰 틀은 같이 가되 토지는 누구랑 올리시고 국가, 건물은 시군 그라말 최나원에 그거 두 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공부가 되면서 이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대상이 되는 자와 아닌 자 가려낼 줄 알면 문제 답이 풀립니다. 여기 이걸 내고 들어온 게 문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인데 신청 방법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못 적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뭘 기재하느냐 신청 조항 기재합니다. 뭘 적으라고요? 신청 조항 적으라는 얘기인데 실판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청할 때는 65조 1호에 그러고 적는 거예요. 판결받은 사람 보존 등기 할 수 있나요? 그럼 65조 2호에 이거를 적는 게 방법인 거지 원인 연호를 적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존 등기 내용이고 넘어가게 되면 문제 있을 거예요. 작년 문제인데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이니 그가 소유권임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한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았어요? 네. 맞고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연호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가 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공유자 간의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맺었다거나 또는 변경한다거나 그 특약 말소 시에는 공동신청한 등기니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유자니까 공유자 둘 다 가야 되지 1인만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1번 틀린 말이 되고 그래서 아까 배울 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단독 공동 공동 신청이라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소유권 공유 권리인가요? 권리 변경 등기니까 공동으로 가야죠 1인이 아니라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유증 직접 등기할 수 있어요? 맞았고 법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의한다. 맞았나요? 요거네 직권으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으면 보존 등기 해라. 맞는 말이고 요거 나온 거예요 지금.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거는 3번의 답이 된 거죠. 점심을 드시는데 지금이 1시 반이니까 1시간 드릴게요. 2시간 반까지 식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1시간 후에 뵐게요.